저는 대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습니다. 같은 과 선배와 사귄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. 그 남학생은 최근 2년 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. 약물 치료만 받아오다 심리 치료를 6번인가 받은 후로는 치료를 중단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정신과 치료 중단 후 생활한 지는 5개월 정도 됩니다.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. 언제 또 재발할지 걱정입니다. 둘이서 사이가 너무 좋아서 헤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러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면 혹시나 그 남자친구가 자살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 딸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. 이 상황에서 엄마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딸아이에게 말해야 하는 게 현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.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놔두세요 그냥. 몇 살이에요? 22살이요. 네. 아까 내가 몇 살 때 이상 되면 놔두라 그랬어. 20살 이상 되면 그냥 놔두세요. 왜 그러냐. 엄마가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된다. 이해가 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러나 나이 스물 몇 살 때는 남자든 여자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며 1년 살다 그 사람이 죽어도 행복이에요. 그게. 같이 그냥 한 사람하고 저렇게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. 그건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 거고 개인으로 돌아가면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가 1년 죽을 시한부 인생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1년 살아보고 죽으면 또 그 다음에 인생을 선택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병을 모르고 속아서 했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난리인데 그건 사람이 서로 사귀어가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가 병이 났다고 팽개치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버리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. 딸이 사랑 안 하면 딸이 알아서 할 거예요. 그럼 딸이 사랑하면 너가 선택한 건 엄마는 오케이다. 알았어요? 그러니까 내 남편 죽고 아들 하나가 있다가 남편 죽고 이러면 엄마는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하나 낳아가 키운다는 건 인생의 재미요? 재미 아니에요? 재미요. 그걸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. 왜 자꾸 세상을 그렇게만 봐요? 자꾸 물질로만 보고 돈으로만 보니까 이 여러분들도 다 그래가 결혼하고 살았는데 행복해요? 이제 속아서 했다, 모르고 했다 이럴 때 알게 되면 본인이 이제 광분하잖아. 근데 모르고 해도 스님 뭐라 그래? 그건 누구 무지다. 나의 무지니까 이제 내가 깨달았어. 대응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그래서 다시 확인해가 다 알 거 아니에요. 앞으로 몇 년 사귀었으면 지금 엄마도 아는데 왜 딸이 모르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네가 선택을 한다면 오케이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1년을 살아도 좋고 2년을 살아도 좋고 또 무슨 사고가 나도 좋고 발병을 하면 또 아니 남편이 발병하면 아내가 버리고 갈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병이 있는데 며느리가 버리고 가면 좋겠어요? 안 좋겠지요?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딸이면 어때요? 그건 뭐 버리고 오지 그건 무엇 때문에 요즘 같은 좋은 세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은 스무 살 넘었고 하니까 자기가 선택하도록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항상 딸이 이런 경우에 그 선택을 하면서 주위 사람이 다 바보 같다고 할 때 격려를 해줘야 돼요.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는 그런 선택 너가 한 선택 그러니까 그 선택이 잘 됐다가 아니라 너가 한 선택을 지지해 준다. 나중에 헤어지면 또 괴로워하면 어때요? 엄마는 너가 한 선택 지지해준다. 이렇게 딸을 믿어줘야 돼. 네가 뭘 아노? 네가 세상 살아봤나?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. 그리고 이게 잘못된 본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은 막 결혼 한번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요새는 잘못하면 이혼하면 돼요? 안 돼요? 돼요. 남편 죽으면 재혼하면 돼요? 안 돼요?
돼요. 요새는 혼자 살아도 돼요, 안 돼요? 돼요. 아무 문제 없어.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예, 남자 정자 받아가 인공수정 해가지고 애 낳아가 잘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.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. 유아부인은 하룻밤밖에 안 자고 난 아들도 잘 키워가지고, 한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 만드는데. 예. 아니, 왜 제 아들, 제 딸을, 그래, 못 믿어, 여러분들. 그럼 믿어주면 안 되나? 딴 것도 아니고. 사람 선택한 건데. 이제 이런 거 자꾸 못하게 하고, 자꾸 간섭하면 나중에 막 손 놓고 이제 엄마가 선택해라. 이래가지고, 여 와가지고 나이가 42인데 장가를 못 보내.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거 요즘 뭐, 우리 사회에 우울증은 거의 젊은이는 한 20% 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, 그 뭐, 누구나 다 앓는 병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막으려면, 이제, 엄마가 정신적인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. 근데 지금 다 엄마가 정신없이 사니까,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데, 또, 이거 뭐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, 본인들이 치료가 조금 좋아졌다니까, 본인이 선택할 거예요. 본인이 안 되겠다 싶으면 또, 요즘 애들 영리해요? 영리 아니에요? 영리해요. 우리 딸 영리한데, 믿어야지. 그거 지금 갈라놓는다 하면, 여러분들도 내가 누가 좋아했는데, 그 남자가 약간 불행하게 됐다. 예를 들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다. 그럴 때 부모는 그 감옥 간 인간 그거하고 왜 하려냐 하는데 그럴수록 이 사랑하는 마음은 더 돌봐주고 싶어요? 안 돌봐주고 싶어요? 더 돌봐주고 싶고 거기 정뛰고 하면 나중에 가서 잘 살아도 날 마음이 빚진 것 같고 그래요. 그러니까 실컷 사랑하도록 실컷 돌봐주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오히려 딸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. 헤어지더라도 실컷 할 만큼 해고 헤어져야 미련이 없지. 뭐 못 해준 것 같은 거 이건 나중에 미련이 남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병치료하면 정뛴다 그러잖아. 부모가 한 3년 아파가 아마 귀찮을 정도로 뭐 왜 안 죽노 싶을 정도로 해가 돌아가시면 정이 딱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돌아가셔버리면 그게 막 죽을 때까지 내 엄마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만 조금만 해줬을 걸 조금만 해줬을 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실컷 하도록 나눠주세요. 그게 옳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. 선택에 옳은 선택 나쁜 선택 없습니다.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무슨 선택? 나쁜 선택이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나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. 엄마가 딱 천하가 반대려도 엄마가 그래 네가 한 선택 엄마는 믿는다. 한번 해봐라.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. 천하가 다 지지해줘도 엄마가 반대하면 힘들고 천하가 다 지지해줘도 아내가 불신하면 남자는 힘듭니다. 천하가 못된 놈이 해도 아내가 괜찮아 당신 잘해 이렇게 그래야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. 예.